삼성전자 갤럭시 Z 시리즈가 최고 수준의 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8월 27일 출시한 이후 한 달여 만인 이번 주 주말께 판매량 100만 대를 넘어설 것이 유력합니다. 이는 기존에 가장 빨리 100만 대 판매를 돌파한 갤럭시 노트10과 갤럭시 S8과 유사한 속도로 역대급 흥행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폴더블폰이라는 새로운 폼팩터를 적용한 프리미엄 제품임을 고려하면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반응입니다. 사전 개통 첫날 역대 최고인 27만 대, 일주일간 92만 대 예약 실적을 기록하며 사전 예약자 대상 개통 기간이 두 차례 연장될 정도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두 모델 가운데서는 갤럭시 Z 플립 3가 갤럭시 Z 폴드 3보다 두 배 정도 더 많이 팔리면서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